남자 1위를 가린다. K-POP 걸그룹의 자존심을 건 컴백 전쟁, 퀸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퀸덤으로 안내할 MC 이다혜입니다. 만약 K-POP을 대표하는 걸그룹 6팀이 한날 한시에 동시 컴백, 정면 승부를 펼친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 걸그룹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 컴백. 진짜 1위를 가리는 파격적인 정면 승부. 컴백 전쟁. 퀸덤. 퀸덤의 퀸 MC 이다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불안한 분들이 아마 아이들 멤버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선배들이 어렵게 시간 쪼개서 한날 한시에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지금 가장 막내 팀이 안 계시거든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현규 씨, 네네. 옳지 않아요. 왜요, 왜요? 아,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컴백 전쟁 퀸덤은 K-POP을 대표하는 걸그룹들이 동시에 컴백해서 제대로 붙어보자는 판을 깔았을 뿐이지 네네. 또 기본적으로는 평화를 지향합니다. 컴페티션의 파이널 무대가 또 10월 31일에 펼쳐지는데요. 네네. 어쨌든 대면식에서부터 이 러블리즈의 기선제압 에너지가 상당한데요. 네네. 네, 뜨거운 컴백 전쟁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K-POP 대표 걸그룹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 컴백. 진짜 1위를 가리는 파격적인 정면 승부. 컴백 전쟁. 퀸덤! 그럼 컴백 전쟁 퀸덤의 첫 번째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퀸덤 첫 번째 경연의 첫 주자는 아 어떡해! 어떡해! 독보적인 아우라를 가진 무대 장인 믿고 드는 마마무 글로벌 K-POP 레전드 걸그룹 2NE1의 메인 보컬에서 이것만 들어도 소름 돋아 솔로로 돌아온 박봄 씨입니다. 퀸덤의 세 번째 주인공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늘 새로운 변신이 기대되는 독보적인 컨셉 요정 오마이갓. 지금 바로 퀸덤 네 번째 무대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데뷔하자마자 신인상을 휩쓴 괴물 신인입니다. 아이들! 이 단어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팀이죠. 띵곡 부자 러블리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 한 팀의 무대만 남아있는데요. 누구의 무대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섯 엔젤들입니다. 에이스 오브 엔젤, AOA! 5, 4, 3, 3 2, 1, 종료!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경연, 스페셜 평가단의 투표 결과 상위 두 팀은요? 마마무, 또 다른 한 팀은 아이들입니다. 위로 뽑았습니다. 위로 뽑았습니다. 퀸덤 첫 번째 사전 경연의 최종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파이널 생방송에 팬덤석 추가 확보까지. 첫 번째 경연의 진짜 1위는 아이들. 오마이갓. 어떻게 울어서.